로봇 산업 강국 대한민국이죠. 그중 로봇 부품 사업을 대표하는 주자가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이곳은 바로 와이텍인데요. 저와 함께 만나보실까요? 로봇 부품의 선두주자 와이텍 김한석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와이텍 어떤 기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와이텍은 2013년도에 자본금 4억을 가지고 로봇 부품을 전문으로 가공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주력 산업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당사의 주력 제품은 로봇 부품 가공과 그다음 서버모터 부품 그리고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가공품들을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사에 또 다른 경쟁력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당사에서는 그 정밀 가공 부품인 그 로봇 부품이나 그다음에 서버모터 부품,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이기 때문에 그 또 재료가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그 온도 변화에 아주 민감한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세천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그 항온 항습이 가능한 그런 공장으로서 공장을 지어서 이렇게 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또 다른 경사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수주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작년부터 그 LG전자의 그 LCD TV에 들어가는 프레임을 그 계속 그 샘플 개발했는데 이번 달부터 양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대 가량으로 우선 1차적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가공 물량은 아직까지는 크지 않지만 앞으로 당사에 큰 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향후 로봇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그 산업화가 지속되고 자동화가 지속되고 또한 그 한국 국내 그 산업이 증가할수록 그 로봇 산업은 필수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며 특히 이제 그 신문에서도 보셨듯이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 세계에서 가장 로봇을 많이 사용하는 국가라고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그 작업하기 힘든 그런 용접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정밀히 요구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더욱 많은 로봇들이 사용되고 따라서 부품들이 많이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그 이러한 산업계에서 그 자동화, 그다음에 서버 모터,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부품들이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걸 대비해서 저희들도 뭐 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본, 장비 등 이런 것을 미리 갖추고 그런 그 수요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